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유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업은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살펴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더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유업들은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다른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로서 그러한 일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더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더 주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유업들은 십자가 복음에 주신 유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과 교회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침체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침체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즉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유업은 거두어지고 교회는 침체됩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났는데도 떠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서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났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즉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신앙은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는 교회에서 거친 채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됩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1859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1959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분이 목회하던 시리즈로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돼 나왔고요. J.I. 패커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00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영적 각성이나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책 3장에서 부흥이 하나의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한 패턴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패턴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 생활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교회가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한 교회 시대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진수적인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추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가려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들이 즉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지거나 무시하는 교회들이 그 말입니다. 교회들이 부흥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을 반대하고 언제나 핍박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발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좀 요약하면 어느 시대건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특징짓는 한 핵심은 교회가 어떤 진수적인 진리를 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항상 있었다. 두 번째, 그러한 중추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가려진 상황에서는 어떤 부흥도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예외 없이 항상 이러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한 것이 결국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중추적인 진리들이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진 그러한 교회들은 부흥을 맞이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라고요?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 이 교회들을 항상 핍박하고 대적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교회가 무엇보다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즉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교회의 기초가 가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그리고 그렇게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면 그 신앙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고소도 맥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그 능력이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즘 ESV라고 하는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그 성경도 정확하게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이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비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 즉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십시다. 이 안에 지금 물어 들어있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이게 세상과 죄를 이기하는 능력이고, 이게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게 모든 사탄의 고소도 빛을 잃게 하는 능력이고, 그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이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십자가 복음의 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론은 남아있는데 그 능력이 쏟아져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능력이 쏟아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떠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연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이 쏟아진 상태죠. 능력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신 해에 그분이 크리스천의 투데이 한국판에다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쏟아진 거죠. 우린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데,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데 능력은 쏟아진 거죠.
지난번 컨퍼런스가 35차 컨퍼런스입니다.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차례씩 컨퍼런스 해왔으니까 중간에 1년 쉬고 19년째죠. 포도나무 교회가 이사를 온 이후로 컨퍼런스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 컨퍼런스와 평신도 컨퍼런스 나눠서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컨퍼런스만 해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 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이렇게 침체되다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게 보여졌고요. 얼마 전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 와 있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오늘날은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어서 목사님들이 그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해도 되지 않으니까 침체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포기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상태 같더라고요. 주변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데,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리고 그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구원만 하더라도 전인적인 구원인데,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근데 왜 이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교회의 기초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과 생명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떠나면 그 유업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침체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의 기초의 재발견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말 의미 그대로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떠나면,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유업은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면 교회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유업은 주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 속에 포함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예수 더하기 육체로 전락해버린,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즉 십자가 복음 떠난 교회를 향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교회의 기초로, 기초가 재발견되어지고 교회의 기초 위에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2000년 교회사를 통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의 재발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의 재발견.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때마다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중 하나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삶이 재발견되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재발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아까 그렇게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졌다, 거기에서는 어떤 그 뭐죠? 부흥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쭉 네 가지로 말했잖아요. 그 네 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분 책에서 51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쪽에서
그러면서 부흥이 오려면 그 예비적인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언제나 부흥 이전의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단계,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명을 좌우하는 중추적인 진리들이 가려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흥도 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흥이 오려면 중추적인 진리들이 발견되었다 그랬는데 부흥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항상 준비하는 예비 단계가 있었다.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단계.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준비 단계에서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왜? 그게 부흥을 가져오니까. 그러면서 그 준비 단계에서 이 재발견되는 중추적인 진리 중에 핵심을 뭘 꼽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게 다른 말하면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사람입니다. 이게 재발견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51쪽에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한 것은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재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줄 뛰고 누구나 다 분명히 18세기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한 웨슬리 얘기입니다. 그 후에 보면 17세기에 청교도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지 히필드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웨일즈로 시선을 돌리면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웨일즈의 데니얼 롤랜드를 통해서 부흥이 임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인식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아직 그 진리와 진리의 능력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충만하게 했고 그로부터 웨일즈 내에서 18세기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쭉 이어서 플리머스 브레드린 쭉쭉 나옵니다. 보십시오. 부흥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그 준비 단계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재발견되어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삶이 재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재발견되질 때 교회 회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예외 없이. 자, 큰 두 번째 교회 기초가 회복되는 것과 교회 회복 혹은 하나님의 부흥 뭐가 회복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고 교회가 회복되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옳다고 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보면 부흥의 예비 단계에서 회복되는 한 핵심적인 그 진리를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고린도서 2장 2절 회복된다 혹은 교회 기초 회복된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교리, 그것이 아무리 참된 교리라 할지라도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린 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단만큼 나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 책에 80쪽에 나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한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을 백독을 해야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이 성경을 50독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성경을 누구보다 더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한다면 그게 개들입니다. 그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왜? 성경을 잘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을 존재를 따라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길 가운데 행하고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면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요, 이게 제가 말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이요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어떠한 십자가의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은 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이단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왜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순금으로 된 잔을 갖다 준 데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비어있다면. 이게 죽은 영통주의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목적을 알아 함께하기를 추구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구하고 예수를 알기를 추구하여 나가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자부심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건 교회의 기초를 말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는 1장 30절, 2장 2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보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그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였는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예수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 전한다. 보십시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목적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전파된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게 가려졌습니다. 심각하게 가려졌습니다. 개념조차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문제를 위해 해결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할지 몰라도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뜻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주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 위해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은 개념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요. 교회의 기초에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 오는데 항상 예비적인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단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 아는 걸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느니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부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2쪽.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갈증,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단계였습니다. 보십시오. 부흥의 예비단계에서 뭐가 회복됐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회복됐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회복됐습니다. 왜 교회가 침체되느냐? 교회의 기초에서 떠났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며 거룩함 되시며 지혜 되시며 구원함 되시는 삶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는 삶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인데, 거기서 떠나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그 예비 단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의 역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영적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교회의 기초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를, 그 의미는 여태까지 설명한 이 내용입니다. 추구해왔고 하나님이 그걸 선명히 보이셔서 그렇게 추구해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구약의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놀랍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우리 각자가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데 그 능력이 소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연합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회 때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게 되었다고. 온 가족이 쉽지 않은. 그래서 해답을 찾아서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해답을 찾았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십자가 복음 1권 2권 제가 쓴 거기에 보니까 해답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십자가 복음 1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서 2장 2절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십자가 복음 2권은 고린도서 1장 30절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 당연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실질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 각자가 서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야 합니다. 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 유업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유업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은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아니 열방의 모든 신약의 교회에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침체되어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열방의 모든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경에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줄기차게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예산이 많아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도 36시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코노미 타고 교회에서 멀리 갈 때는 비즈니스 타라고도 허락해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돈 많이 들어서 부부가 같이 가면서. 근데 왜 갔느냐? 이소명 감당하려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하고 나가되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올바로 세워지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경에 말한 그대로 많은 십자가의 복음 유업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삶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워질 때 그 유업들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같은 미물과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삶,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자체가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